여기는 도라지 시티, 그리운 향기가 나는 마을. 아, 여기로 건너가보자. 여기 위에 모다피 탑이? 여기는 모다피의 탑. 근데 지금은 낮인데? 허! 분위기 보소. 30m에 달하는 거대한 모다피. 모다피가 중심이 되어서 탑이 됐다고? 뭐야. 올라가는 자만이 굉장한 기술을 받을 수 있다고. 오케이. 귀신은 밤에 와야 나오나 보네. 오케이. 현재 시간을 밤으로 바꿔보자. 오, 됐다 됐다. 이제 이러면은 유령 나오겠지? 보자 보자 보자. 허! 2일차에 바로 고우스라니. 허? 핥아버리 어떻게 된 거야? 뭐야, 마비 걸리는데? 어떻게 된 거지? 썸문 이런 데 올라가면은 레츠고랑 비슷할 테니까 빠르게 올라가는 거야.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1세대지만 유령은 있어야지. 2세대에는 유령이 괜찮은 게 없을 텐데. 얘를 잡고 가는 거야. 3번. 오케이. 아, 근데 여기는 무슨 빡빡이밖에 없어. 드디어 보스인가? 어? 잠깐만, 실버가 여기 있었네. 실력이 거짓이 없다고? 그래 그래, 너는 너무 난폭해. 옳은 말 하시네 우리 할아버지. 와, 뭐야, 노인 공경 안 해? 어? 도망가는 거 봐봐. 포켓몬과 사람이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수행으로 확인하는 장소. 네, 붙어봅시다 할아버지. 장로 청성이 승부를 걸어왔다. 뭐야, 똑같이 모다피인데? 새로 배운 물기 스킬 보여줄게. 가자 가자 가자. 오, 니 아론 이빨 아냐? 오케이. 오, 풀 죽는 거 똑같이 있네. 너무 레츠고 느낌 나는 거 아냐? 그래픽만 다를 뿐. 오케이. 겁나는 얼굴. 겁나는 얼굴 가자. 오, 뭐야, 팬텀인 줄. 스피드가 크게 떨어진다. 하, 이런 거였네. 풀 다 씹어 먹어주지. 오케이. 모다피의 장로를 잡았습니다. 비상과도 대등하게 싸울 수 있겠지. 플래시라는 이름의 기술머신. 오케이. 기술머신이 70번이야? 체육관 전에 회복 좀 하고 가자. 와, 여기도 아기자기한 거 봐봐. 이 할아버지는 3년 정도 전의 얘기야. 로켓단이라는 녀석들이 포켓몬을 써서 나쁜 짓만 했었지. 하지만 반드시 악은 멸망한다. 어떤 소년의 활약으로 해산돼버렸어. 역시 스토리 이어지는 거 봐봐. 이 아저씨가 나를 잘 모르나 보네. 하트골드의 첫 번째 체육관으로 출발합니다. 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어? 이 사람이 그 아저씨 아닌가? 여기 좀 다르게 생겼네. 풀타입은 비행타입과 상성이 좋지 않아. 하지만 난 기르코야. 치코리타를 고르지 않았지. 오, 뭐야? 너가 관장이냐? 새 포켓몬의 진정한 강함을 알게 해주겠다. 얼마나 세나 보자. 오, 오, 똥폼 보소. 뭐야, 똑같이 구구잖아. 닭은 먹어야 제맛이지. 산채로 먹어주지. 뭐야, 한방인데 왜 이래. 급소 터졌어. 옹이보다 뭔가 포스가 부족한데? 오, 진화했다 이거야? 그래, 바람 타기 전에 오, 바람 일으키기 성공이다. 오, 효과음 보소. 하지만 너도 물어 뜯어주지. 오, 잠깐만, 얘는 세다. 너는 물대포로 싸워야 되겠다. 오, 날개 시계가 여기도 있어. 아니, 13레벨에 날개 시계가 있는 건가? 날 수 없을 걸 날 이 자리에 뜯어주마. 바람 일으키기 조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케이, 이길 수 있어. 충분해. 기르코야 할 수 있어. 와, 여기서 치코리타 썼으면은 딱 봐도 지옥이었겠네. 댓글에 낚이지 않지. 가자. 오케이. 드디어 하골의 첫 번째 배지를 땄습니다. 포켓몬 리그 공인의 체육관 배지를 가져와라. 윙 배지. 오케이. 어, 전화 왔다. 공박사님 또 무슨 일이시죠? 아, 내가 지르고 있어야 되는 건가? 포켓몬의 알을 키워줬으면 합니다. 아, 이게 토개피인가 보네. 어? 뭐야, 엄마가 선물을? 오, 역시 엄마. 오, 체력이랑 상태 이상을 회복시키는 다정한 볼에 물타입 벌레타입을 잡기 쉬운 특이한 볼. 와, 본가만에 또 특이한 볼이 있네. 어? 누구지? 소중한 아린이 확실히 키워주세요. 누구야 저 아줌마. 도라지 시티도 정복했고 바로 다음으로 가자. 최근에 금빛 시티 쪽에서 사람이 안 와요.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이상한 나무가 자라서 인주 시티에 놀러 갈 수가 없어. 아, 이 나무가 그 나무구나. 오, 실룩실룩거리는 나무. 오, 비전 머신 얘가 그냥 주네. 비전 머신 06을 손에 넣었습니다. 필살 바위 깨기. 뭐야, 아무도 못 배우는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겠다. 어둠의 동굴. 자, 플래시를 거미 저격이가 배울 수 있네. 가자 가자 가자. 어, 뭐야, 배우니까 사라지잖아.
오, 나름 연출이 있네. 뭐야, 하나도 안 보여. 저격아 플래시. 오, 오케이, 됐어 됐어. 2세대야 빨리 나와. 어, 맞다. 꼬마돌이 바위 깨기 배울 수 있겠지? 가자. 너도 필수로 잡아야 되겠구만. 하나, 둘, 셋. 오케이. 오, 된다 된다. 어, 그러고 보니까 뭐 들고 있네. 가져오자. 내가 빼앗아 주지. 어, 변함없는 돌. 이거 레츠고에서는 자동으로 가지고 있던 바로 그것. 아, 이거를 이제 부수면 되겠다. 꼬마돌 출동. 오케이. 뭐야, 부쉈더니 바로 뭐가 튀어나와. 어, 이거 뭐야, 야생 2세대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얘. 드디어 첫 번째 2세대 야생 포켓몬 잡기. 한 번, 두 번, 세 번. 노고치를 잡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면 꼬리로 땅을 파서 도망간다. 땅뱀. 아, 얘가 뱀이야 이게? 보아뱀이랑 이름을 합쳐서 노아라고 가야 되겠다. 어? 아, PC로 넘어가네. 어? 아, 아직 막혀있네. 가던 길이나 가자. 알프의 유적. 유적 연구소. 1500년 전에 유적이 만들어진 건 알고 있지만, 아, 왜 만들어졌는지 모르는구나. 오, 들어가진다. 알프의 유적. 어, 안농 표시인데? 이거는 코뿔이 아닌가? 코뿔이 석상이 왜 이렇게 많아? 갈 수 없는 데가 너무 많아. 이쪽으로 가자. 아니, 여기 구조는 설마 그 녀석 나오는 숲 아냐? 오, 나왔다 나왔다. 역시 2세대 전기하면은 또 얘를 빼먹을 수가 없죠. 메리프야, 전용까지 같이 가는 거야.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오야, 잠깐만, 뭐야, 그냥 때렸는데 정전기 때문에 마비가 됐어. 뭐야, 이게 본가 특성 아니야? 오케이, 하골은 너랑 함께 간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몸에 정전기가 모이면 두 배로 부풀어 오른다. 만지면 마비된다. 기리프로 가자. 기리프야 빨리 진화해서 같이 다니자 이제. 어, 뭐야, 뭐야, 얼마 안 걸었는데 벌써? 어떻게 된 거지 이게? 토개피가 벌써 태어났습니다. 어, 깜짝이야. 어, 붙어볼만 하겠는데. 나 전용이야? 특성이 적용이 되는 건가? 몸통 박치기 가자. 마비 걸려라. 마비 걸리겠지? 오, 와, 정전기 엄청 좋네. 좋았어, 이제 마비 걸려서 못 때릴 거야. 오, 내가 더 쎄. 사뿐하게 동네 꼬렛을 잡았습니다. 어, 레츠고에서도 봤던 데 같은데. 벌써 낚시꾼 아저씨라니. 어, 발챙이가 벌써 나오네. 물놀이 뭐야? 어, 뭐야, 처음 보는 기술인데? 뭐야 이거, 불꽃의 위력이 약해졌다. 거품 공격. 오, 아기자기하다. 전부 다 물어 뜯어주지. 올챙이 맛있겠구만. 와, 물기가 왜 이렇게 세? 어느새 10레벨이 되었습니다. 오, 전기쇼크 좋아. 새로 배운 전기쇼크 가자. 바로 가자, 전기쇼크. 오, 오, 이펙트는 거의 번개급인데? 와, 15레벨을 한 방에 잡았습니다. 깜짝이야. 어? 우파? 물 포켓몬 아니야? 왜 숲에서 나와? 기리프가 또 한 방에 요리해주면 되겠네. 전기쇼크 가자. 어, 뭐야, 아, 얘 땅인가? 머드숏. 허, 이거 뭐야? 땅 타입인가? 오야, 쎄쎄쎄. 이럴 땐 기르코가 최고지. 오케이. 흙놀이는 또 뭐야? 아니, 물놀이에 이어서 흙놀이라니. 전기 자체가 안 맞는데 약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아, 바보야. 아론 공격. 신기한 녀석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다. 오, 18레벨. 오케이. 오, 됐다 됐다. 기르코가 드디어 진화 들어갑니다. 좋아 좋아 좋아. 어떻게 바뀌나 보자. 반짝반짝거리네. 본가의 진화는? 오, 엘리게이로 진화했습니다. 아, 여기서 우파가 나오는 건가? 우파가 아침에는 이렇게 나오고, 점심, 밤. 밤 되면 나오나 보네. 오케이, 이제 나오겠지? 나와라. 오, 나왔다. 새로운 포켓몬 우파 잡기 가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물 딱 맞네. 이거 속성 완전 좋은 거 아니야? 선선해지면은 지상에도 나타나는구나. 도롱뇽의 종류인가 보네. 덕게임에서 봤던 쿨라로 가야 되겠다. 어, 센터가 왜 여기 있지? 오, 낚싯대 준다. 오케이.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지하로 갈 수 있네. 포켓몬 센터 지하에는 와이파이 클럽. 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소울 실버랑 교환하면 되겠네. 보자, 다음은 동굴이네. 연결 동굴.
누구야 누구야? 오 쿨라 귀여운거 봐봐. 바로 물대포 가자. 와 얘도 물대포 바로 있어. 좋아. 얘도 진화시켜서 써야 되겠다. 오 뭐야 한방이야. 동네빈대 한방. 역시 괜히 쿨라가 아니다. 어 잠깐만 이 아저씨는. 오 아니 수염이 언제 그렇게 많이 기셨대? 롱스톤 등장. 그럼 롱스톤이 좀 무섭게 생겼어 여기는. 바로 랩업 가자. 오케이. 어? 머드숏을 배웠다. 오케이 땅타입 바로 배우네. 콜라의 머드숏. 오호 이거 뭐야 브레스 같아. 와 역시 마무리는 물대포. 어? 이 아저씨는 누구야? 어? 어 얘도 있던 애잖아. 전기쇼크 가자. 2세대 전기쇼크는 처음이지 야도나. 오 버텼어 이거를. 감전 좋아. 오케이. 오 바퀴다. 33번 도로. 오 비가 와. 비오는 이펙트까지. 새로운 마을 고동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뭐야 뭐야 로켓단? 해산한 거 아니었어? 뭐야 비주기 없잖아. 한 번은 해산했지만 비주기님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다시 부활했다고? 허, 대머리 아저씨한테 협박하네 이게. 야돈 우물로는 지금 갈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야돈이 하품할 때마다 비가 내린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 뭐야 신이야? 여기도 새로운 포켓몬이. 어? 뭐야 통통코라는 새로운 녀석이 나왔습니다. 공중에 떠있는데 풀 비행은 아니겠지? 어? 거기다가 날씨 효과도 있어 이제. 가자 통통코 잡기 도전. 하나 둘 셋. 오케이. 어? 풀 비행 맞네. 솜풀 포켓몬. 산들바람에 날리는 것을 좋아한다. 하나둘 모으다 보니까 어느새 2세대로만 6마리를 채웠습니다. 와 벌써 기벤저스라니. 어 이 사람이 장로 할아버지인가? 마을에서 야돈이 사라졌네. 어딘가에서 꼬리가 팔리고 있다는 소문이? 아 여기 체육관 막아놨다. 야돈의 꼬리에 대해 알고 있니? 맛있다는 것 같아. 로켓단 이 녀석들 안되겠네.